식도표 바닥재. 와. 애니몰로 TV.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강릉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계 한번 보여주세요. 몇 시간 걸렸죠? 한 2시간 반 만에. 네. 거의 쉬지 않고 조금 한 번 정도 쉬고 도착했는데 저희는 저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멀미할까봐 DK가 챙겨줘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예. 저는 처음인데 DK는 두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물이 그쵸? 맑아요. 예, 물이 확. 여기만 해도 물이 맑아요. 바닥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물가살도 보이고. 네, 물가살도 보이고. 아무튼 네, 들어가서 또 한번 울릉도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 시간 반째 배를 타고 울릉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멀미는 전혀 없고요. 한 시간 반째 기분이 좀 남다릅니다. 이게 자, 장장 7시간에 걸쳐서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경치 한번 보시죠. 경치.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날씨가 너무 흐린데 입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독도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비도 왔고요. 지금 지금 8시 30분 배로 독도에 들어가는데 접안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 여기로 멋있다. 먹었다. 우와. 이건 뭐야? 이건 두 마리 크네. 아, 저 안에 큰 고기 있다. 네, 여러분 보시면요, 암박 상관없이 요 가까운 데서도 그렇고 깊은 곳에서도 큰 고기들이 작은 고기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연이 살아 있네요. 독도에서의 첫 수중 탐사입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뿅. 갈게요. 일단 저 동굴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은 꽤 깊어요. 네.
자, 일단 1차 포인트 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드론을 한번 불러보고 다음 포인트로 한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포인트로 갑니다. 안녕. 자, 이번 포인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깊어요. 여기가 시커매요. 가방이 없으면 얘기해줘. 절로 옮기게. 옮겨. 없어? 가방이 없어? 검은색이 굉장히 섞여있는 거 같아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걸로도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독도표 바닥재. 현재 수심 13m,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온도는 24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